자, 이건 홀딩스의 대한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건 홀딩스의 대한주로 역시 정치 테마로 부각되는 종목들보다는 건설업황 호재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하나씩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KCC 글라스와 LG 하우시스를 각각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과연 이건 홀딩스의 대안주가 될 수 있을지 이건 홀딩스의 대안주 LG 하우시스와 KCC 글라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두 뭐 정치 테마 이런 거에 엮이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정책으로 수혜받을 수 있고 건설업황 호재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두 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섹터 업종하게 되면은 건설 쪽, 네. 자동차 쪽입니다. 두 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 회사는 KCC에서 분할된 회사고요. 그런 쪽에서 인테리어 자재 쪽 보통 유리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축물들 보게 되면은 시멘트로 골조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나중에는 겉은 다 유리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유리 가격 중국의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강세로 이어지다가 횡보하고 있지만 네. 고점에서 안 꺾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인테리어 쪽에서 건축 내외장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하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좀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요즘 어떤 자동차의 흐름들 특히 전기차로 가기 시작하면서도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속도가 높다 보니까 유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곡선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가공 측면들이 훨씬 더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현대차 중에 스타리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네, 네, 승합차. 네, 승합차죠. 이 차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스타렉스보다는 유리가 훨씬 더 길고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요즘도 위에도 글라스가 그렇죠.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 예? 파노라마 썬루프? 아, 파노 예. 참 좋은 표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비비님. 맞나요? 예.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유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대 되는데 순자산대가 8만 2천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실적은 계속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네.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민수 대표님은 KCC 글라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건축,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역시 최근에 핫한 자동차 쪽에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KCC 글라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KCC 글라스 어떻게 보세요? KCC에서부터 이제 글라스 유리 많이 쓰이고 있는 네. 거 확실하고요.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이 앞으로도 발전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KCC 글라스에 아마 선전이 아마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 글라스 이러면서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4.5%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번 주에도 잘 흘러갈지 이런 건설과 자동차 테마를 함께 받을 수 있는 KCC 글라스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 김병수 PB님은 LG 하우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LG 하우시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네. LG 그룹에서 LX 그룹으로 분산되면서 그쵸? LG 상사랑 실리콘웍스 그리고 MMA와 요 하우시스가 LX 하우시스로 사명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 종목명은 LG 하우시스로 검색되는 걸로 봐서 아직 종목명은 변경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LX 하우시스로 검색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 시 장기 공급 사이클이 된다라는 그 기사와 함께 건축 자재 부분에서 실적 수혜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건축 자재
부분에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하우시스에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수요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코로나19 덕분에 뭐 인테리어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쵸. 특히 적자를 이어가는 자동차 소재 부문을 제외하면은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자재 부문 매출이 같은 기간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두 자릿수 매출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지난해 30조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44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인테리어 네.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그 인구 대비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쪽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X 그룹이 되면서 LG 범 LG가로 뭐 분산이 되었지만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LG 지인이라고 LG 베스트샵과 함께 그 인테리어 상담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서 LG전자 가구의 사이즈에 맞춰서 아예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는 지인 스퀘어 샵이라는 게 있는데 LG 하우시스에서 이제 LX 하우시스로 바뀌게 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B2C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면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인 스퀘어가 지난해 70여 곳이었는데 이번에 LX 하우시스로 바뀌게 되면서 100여 곳까지 늘리겠다라면서 이런 것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건축물 요새 화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 불연 성능 평가 시험이라고 해서 요 불이 붙지 않는 이런 성능 평가 시험에서 강화되고 PF 단열재에서 LG 하우시스도 괜찮은 성능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굉장히 수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수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하우시스, LX 하우시스로 사명은 변경됐는데 아직 뭐 이 시장 증권 시장에서는 변경은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기대된다. LG 하우시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봤습니다. 좋은 회사고요. 근데 지금 LX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룹의 주축이 될 수 있을, 즉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쪽은 LG 하우시스 그리고 LG 상사 주축을 맡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단열재 쪽에 증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좋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보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못 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네. 아까 뭐 4.5% 올라왔다고 제가 KCC 글라스가 아니었고 LG 하우시스였네요. 차트를 LG 하우시스 보고 있다가 예. LG 하우시스가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KCC 글라스, LG 하우시스. 가격 전략을 이제도 마지막에 마음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럼 김민수 대표님부터 KCC 글라스의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패턴을 보시면 거의 네. 횡보입니다. 쭉 뭐 빨랫줄 이어지듯이 이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해서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상 순자산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8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 글라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LG 하우시스의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104,500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109,500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잠시 조정을 보이고 어제 다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로는 11만 원을 조금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점만 돌파할 수 있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만 원을 단기적인 목표로 보고 손절가를 9만 3천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하우시스는 목표가 11만 원, 손절라인 9만 3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요즘 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책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업황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